신령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 예.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만 설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주일 설교도 주일날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그 짧은 순간에 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장로님들이 길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아주 먼 곳으로 옮겨놨어요. 아니 배려심이 되게 좋으신데요? 무슨 뜻인지 아니, 알겠어요? 아니라, 생각을 더 오래 깊이하게 그러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반장이 다르구나. 네. 이렇게 해석하네. 근데 그거 저게 빵 터져야 되는데 네. 전혀 안 터졌어.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네, 다시 한 번. 야,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 이야기는 네. 성령님에 대한 오해의 끝. 에서 나온 개그예요. 이거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역은 네.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네. 즉흥적이거나 요란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한 뜻을 아주 세미한 감동으로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심어놓아. 네.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분이지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뻥 받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네. 내 심령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오늘 수업 성령론 11강 내 심령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1절인데 네, 요한군과 아가가 신약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규와 윤정이가 구약을 읽어주시고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네, 됐어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이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네. 쫓겨날 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황급히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는데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게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도 던지고 네. 그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네. 요즘 악플 그죠? 네. 악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악플도 막 달리고 그러죠. 그죠? 악플 좀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하여 요즘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저한테 신방을 갔더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삶의 올바른 지침을 받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삶의 올바른 지침. 네. 그러니까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죠? 그것도 올바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삶의 올바른 지침이에요. 아까 저 휴게실에서 우리 아가가 고등학교 아이들 음악을 하겠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앉혀놓고 강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가수의 길은 멀고 험난하니까 그만둬라.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요한 씨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그것도 청소년들한테 진짜 중요한 삶의 올바른 지침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뭐냐 그러면 어떤 테마를 놓고 깊이 생각할 때 이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올바른 삶의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지난 여름에 우리 장애인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저기 처음 생애 처음 가는 바닷가 그래서 네. 저 양양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그분들을 놓고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삶의 올바른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삶의 올바른 지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네. 다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상식에 반하는 태도를 보여요. 절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담담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차분하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당당해요. 그러니까 악플을 보고서 당당할 수 있고 담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거는 삶의 올바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통상의 상식과는 상반되는 말과 행동으로 왕따와 고난을 자초하기도 해요. 네.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걸 망하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오직 예레미야만이 목 놓아 외쳐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예루살렘도 망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매국노죠. 그죠? 매국노죠.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이 조선은 망한다. 그러므로 일왕을 섬기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도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의 번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충실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진짜로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동경에 붙잡혀가고 일왕에게 충성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그 당시 고위직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완용과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들은 것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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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두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이득만을 생각했지만 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다음,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 가는 나라와 국민을 걱정한대요. 겉모습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전혀 달라요. 그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나 이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이웃사랑에 초점을 맞춰요. 예. 이 얘기는 우리들은 뭐를 해야지 잘 먹고 살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음악은 절대로 안 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알 거예요. 네.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인간과 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목적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합일. 합일. 예. 네.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네.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을 얘기해요. 네. 합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우리 시원찬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놈이 중학교 2학년 때 일렉트릭 기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렉트릭 기타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마약이에요. 일렉트릭 기타는. 그래서 많이들 하죠. 아니면 한국은 밤에 네, 그렇죠.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좋다. 일렉트릭 기타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일렉트릭 기타로 영광을 돌릴 거냐. 북한이 우리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2가 불쌍해. 맞아요. 중2. 무서워서. 그때 무서워서. 우리 아들이 중2였어요. 그런데 일렉트릭 기타가 무엇이며,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한 2시간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없는 단답형 중2가 그렇게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걸 보고 일단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일렉트릭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네가 아무리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는 너의 지지자다. 영원한 지지자로 있을 것이다. 힘이 되겠다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어렵고 저 무명으로 네, 그래갖고는 지난주에 만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5년은 더 해보고 싶대요. 예? 5년은.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그랬어요. 야, 무슨 아유, 얘기냐 그러면은 자 언제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다.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득이다 그래요. 네. 아니 대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시원찮은 제자들 놔두고. 네. 그런데 이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네.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합일. 네. 네. 그러니까 네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자기의 관심사가 그
카루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있어요. 옛날에. 네. 마리오 란자 그 시대. 네. 마리오 란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마리오 란자 왕팬이셨어요. 네. 그 옛날. 그러니까 파바로티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근데 카루소라고 하는 그 사람은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근데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 이유, 올바른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죠. 그죠? 네. 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으냐? 우리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죠? 너무나 엄청난 분이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아요. 네. 예.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그것만 알면은 정말로 우리들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예.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네. 닮아가는 대상이에요. 네. 보세요. 그 마하트마 간디. 간디는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그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고 거기에서 무저항 비폭력 개념을 배운 거예요. 네. 성경을 읽고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든지 실천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뭐 약한 사람이에요. 네. 예. 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으로부터 5억의 인도를 해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 음악을 통해서 요만한 재능이라도 네. 그거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하게 만드느냐가 포인트지. 네. 요번에 장애인 그거 하는데 중증장애인이에요.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그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당위보다도 그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그런 거 말고 그 당위 그죠? 네, 네. 당위보다도 존재가 앞선다는 거. 이지선양 있죠? 네. 이지선양 알죠? 그죠? 네, 네. 그 2대 4학년 때 큰 사고가 나서 흉측해졌죠. 그죠? 그때 이런 얘기예요. 왜 저러고 사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숨만. 그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의 부모님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위대해요. 네. 왜냐,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있죠. 얼마나 소망을 갖고 그죠 기대를 안고 보는데 장애인 아니에요. 네. 키우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장애인 부모님처럼 못해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 보면. 자녀들이 공부만 조금 못해도 그죠? 하늘이 무너져. 뭐 얼마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장애인 자신이에요. 요번에 거기 가서 양양에 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웃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라면 저는 웃질 않아요. 웃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더욱 풍성한 일에 참여하는 그것처럼 훌륭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이 올바른 지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거루.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은 뭐냐 그러면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구별.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 문둥병이나 요즘에는 뭐 한센인이라고 그러더라. 네. 그 다음에 뭐 그 장애인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하고 구별된다고 떨어져. 신명기에 보면은 그죠? 건드리지 말 못하게 했다고요. 예.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구별.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같이 안 하고 뭐 잘못된 것에 같이 안 하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분들에게 다가갔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여기에 한센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더럽다고 한 발씩 물러났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 다가갔어요. 네. 어떤 면으로든지 구별이 된 거죠. 그죠? 여기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물러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갔죠. 네. 그러니까 같은 거룩을 추구하면서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삶의 지침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들 우리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을 더 웃게 만들고 그죠? 더 네.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곧 뭐야 하나님과 합일 더 가까워지는 거라는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엊그저께 뭐더라? 1,000원짜리 백반집이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세상에. 예. 그 뭐 했는데 망했어. 어? 근데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음식점 원래 하는데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퍼주고 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얼마만큼 이쁘냐? 얼마만큼 유명하냐? 그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네.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죠. 그죠? 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우상 숭배 방탕함 외에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들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일. 네. 그런데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세상에서 술 한잔 먹고 풀 일도 교회에서는 원수 맺는다고. 그죠? 저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봐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완용이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네. 똑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네. 왜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냐 그러면 이때처럼 다윗 당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적도 없고 이처럼 다급하고 위험한 적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급히 피신 가야 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 등을 돌리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세력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대제사장이 사독이 왔어요. 뭐야? 옥쇠 알죠? 옥쇠. 네. 옥쇠가 있으면 왕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법궤만큼 정통성을 보장하는 게 없어요. 아. 그런데 그 사독을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또 가드 사람 이때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따라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하리요 라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시므이가 막 그렇게 저주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만약에 악플이 달렸으면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네.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악플을 달게 하셨다. 이 뜻인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이 베냐민 족속 출신이거든요. 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거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침을 받은 거죠. 네. 왜 그랬어요?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광야.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디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디바르. 이 디바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디바르. 네. 자, 그런데 이 디바르는 뭐냐 그러면은 지성소 알죠? 지성소. 네. 지성소하고 똑같아요. 지성소를 드바르라 그래요. 드바르.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네. 고난 받을 때, 그죠? 네. 고난 받을 때 네. 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네. 광야는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씨 뿌린다고 소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능력도 똑같아요. 내가 박사야, 하버드 박사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베두인 양치기가 더 살아남아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외모,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비로 돌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광야는 곧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왕보다 높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네. 1년에 딱 한 번 그 두꺼운 휘장 뒤로 들어가서 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지성소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갔다간 다 죽어요. 그렇죠. 아, 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치마처럼 돼 있는데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달아요. 맞아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면 네. 아, 우리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럼 한참 기다렸다가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죽으니까 그렇죠. 밧줄로 잡아당겨서 죽은 거 끌어내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지성소가 그런 곳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만드실 때 그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죠. 네.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서 너희 행할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올바른 지침을 받겠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주겠다. 그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성소는 일반 사람과 그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대제사장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거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왕좌보다, 왕좌하고 비교도 못해요, 왕좌.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고난이,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 지성소에 지성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네. 내 고난 가운데 있어요. 투덜거리고, 악플 달고, 어? 악플 보고서는 어? 뭐 좌절하고 방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는 것은 그 엄청난 지성소를 어떻게 네. 해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만약에 진짜로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남이 험담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성소에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다 지침을 받아서 훨씬 더 잘 살게 되는데 네.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네. 어떻게 돼요? 자기 인간대로 그렇죠. 불평불만 쟤네들이 욕하는구나. 네. 아니 저는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 예쁜 얼굴과 여전히 예쁘잖아요. 어디 찌그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선 양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긴 글이 있어요. 열 몇 번에 걸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네. 살아나요. 눈썹도 없어요. 네. 피부도 다 찢어졌어요. 네. 손도 뭉툭해졌어요. 네. 엄지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 이 눈썹. 네. 정규는 눈썹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눈썹이 어디에 있었지?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네. 왜 하나님께서 여기 그것을 네. 낱낱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선양이 이뻤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스턴 대학에 가서 그 재활 상담,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 재활을 돕는 상담학을 네. 공부해갖고 지금 그것으로 일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막 화상 입은 얼굴이죠. 거울을 보면은 그 옛날 얼굴이 굉장히 낯설어 보인대요. 지금 훨씬 더 아름답고 그 뭐야 친근해 보여. 저게 내 얼굴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차근차근 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봐요. 목사들도 무지 많아요. 가수들도 무지 많아. 네. 뭐든지 누가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그건 너무 경쟁이 심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경쟁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재능이냐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가짐에 관한 얘기예요. 네.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가수가 얼마나 되기 어렵고 밥 먹고 살기 어려운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삶에 올바른 지침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가장 진부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들먹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아, 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나 성경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착 드러내는 거. 네. 최고의 예술인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와. 아니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면은 뭐를 느끼고 있냐 그러면은 CCM이나
락 뮤직이나 똑같아요. 그냥 음만 들어갖고는, 응? 똑같아. 성화. 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유심히 보잖아요. 진짜로 위대한 음악은 뭐냐 그러면 헨델의 메시아 같은 거는 네. 가사가 없더라도 네. 그 음악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장엄함과 막 신비함과 정말 그 앞에서 꼬꾸라진다고요. 네. 예?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고 이거는 은혜고 그러면 자꾸 너무너무 진부해. 그러니까 수준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초창기 때는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리드해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그 영성이 없이 그저 흉내내기, 그 따라가기에 그러면서 안 되니까 자꾸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가란 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은 시인은 뭐예요? 시인이란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표현하는 거다. 네. 화가는 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표현하는 거다. 네. 근데 그것을 깊이 있게 표현하지는 않고 이거는 예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진짜 가시나무 새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나 굉장히 영성이 있는 노래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구나. 네. 지성소는 왕좌보다도 더 높은. 엄청난 곳이에요. 네. 대제사장만이 그날 딱 한번 싹 들어가는 그런 데를 뭐 수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잘 들으시라고.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많은 가수들 가운데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그죠? 파웰이라고 합참의장 미합참의장 지냈던 흑인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브롱스에 있는 흑인 빈민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런데 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파웰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 학교로 와달라고. 그때 갔어요.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중에는 미국 대통령도 있고 합참의장도 앉아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알았죠? 네. 그러면 아가가 해야 할 일은 그 많은 가수들 가운데 아가를 불러서 우리 고등학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초청을 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가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네. 가수의 길은 멀고 험해요. 아무나 가지 마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죽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므로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난다 그러고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잘 먹고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네.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진짜 고민했거든. 네. 근데 오늘 진짜 아가 응답을 딱 맞는 저 어때 듣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강의인데 네. 가수 지망생 고등학생들한테 사실은 말려야 될지 하라고 해야 될지가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구나.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아 굉장히 뭔가 몇 가지 고민하고 있었던 인생의 해답들을 한 두세 가지를 그냥 쏙쏙 얻었어요. 진짜 오늘 이 자리가 참 지성소 같은 자리예요. 맞아. 어디로 나갈까? 지성소로 갑시다. 지성소로 갑시다. 네. 네. 갑시다. 네. 지성소로 갑시다. 가세, 가세, 지성소로 가세.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는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초막절, 3번 나팔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단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